정치 파이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 가경입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외교 안보 이익과는 동떨어진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독도 해상 앞에서 강행하기도 하고 동북아 안보 지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자칫 한미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유사시에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이 정권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다른 사안도 그렇지만 특히 외교 안보의 잘못된 선택은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일본군 위안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원 어제 회의 장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당대표 얘기가 아무래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설 변호사님. 아, 네. 네. 설주환 변호사님. 아, 소개도 안 했네. 남영희 부원장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파이터로 지난 시간에 등용되시니까 입문하시니까 어떠십니까? 아, 예, 재밌고 상당히 참 속 시원한 저는 속 시원했는데 네. 예, 보시는 분들이 속 시원했어야 되는데 반응도 좋았습니다. 아, 예, 예. 아, 다행입니다. 네. 하여튼 뭐. 그 대장동 소환 통보했는데 변호사님한테 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의혹이라 그러는데 네. 검찰이 지금 소환 통보했는데 이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 어제 이제 소환 통보 저도 이제 당대표실에 이제 좀 문의를 해보니까 네. 일단 소환 절차가 정상적이지는 않았다. 아. 이제 뭐 들은 얘기로는 그 기존에 성남 FC 사건을 담당하셨던 이제 박균택 변호사님 지금 네. 아. 그 변호사님이 하태만 그냥 그 구두로 네. 알렸다는 거예요. 아 그쪽에서요? 네 검찰 쪽에서 그래서. 아니 그때 나와라. 근데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선임이 돼 계신지 안 돼 계신지도 몰라요. 아~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뭐 선임 여부도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네. 그것도 당 대표실이나 이런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환 조사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네. 일단 뭐 그 성남 FC 사건 때 그때 같이 입회를 하셨으니까 그 변호사 때 자기들은 알겠죠. 자기 네. 검찰 선배니까.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일단 네. 당대표실에서는 황당하죠. 왜 그러냐면 정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팩스라도 보냈든지 뭐 공문을 뭐 어떤 형식으로도 보냈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아 이제 소환조사가 왔나 보다 출석 요구가 왔나 보다 하고 이제 응할지 말지를 이제 네. 결정하면 되는데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출석을 해야 되나 의미가 없다. 아. 그리고 지금 출석을 요구하는 건 너무 이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하건대 최소한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이 재판이 진행이 돼야 돼요. 재판이 진행돼서 예를 들어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증언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뭐 기존의 언론 보도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증언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네. 그다음 뭐 대표를 그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도 돼요. 그것도 솔직히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만 어차피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답정너예요? 네, 답정 기정 무조건 기소예요. 그런데
출석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매번 가면 이제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출석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또 당당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도 그래요. 또 날리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진짜 웃긴 게 출석 요구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정하는 시각이 그러니까 그 예정 날짜가 27일 또는 3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 연휴. 앞으로 지금 설 연휴 이후에 이번 달 말이잖아요. 네. 남은 기간이 한참 있어요. 근데 왜 이때 이것을 터뜨렸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상적인 그 요구였다라는 게 이 사실상 뭐 우리 변호사 측에다가 알리기도 전에 조선일보에다가 먼저 알린 거예요. 이 검찰 측에서 그게 어제 아침에 나갔습니다. 제가 TV조선 출연했는데 아침에 그게 주제가 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목이 뭐였냐면 본지 취재에 따르면 아마 오늘쯤으로 소환 요청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저께 아침에 방송 대본 받고 오늘 요청은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미 기사를 떠올렸으니까 제가 이게 왜 하냐. 그러니까 이제 설날 밥상에 계속해서 이재명 소환, 이재명 뭐 비리, 부패 이런 걸로 설날 그 민심을 어떻게 움직여 보겠다라는. 이번 정부와 검찰, 뭐 언론의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소환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기 말려들 정신 뭐 소환 통보 받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방탄 프레임 소위 말하는 방탄 프레임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네. 또 출석을 안 하니까 그럼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겠네. 청구하죠. 그러면 체포동의안 넘어오잖아요. 가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거봐라, 거봐라. 쟤들은 그런 그렇지. 지금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건바이건으로 계속 그런 식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년 올해 말까지만 끌고 가면 자기들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민주당은 내분되고 분열될 것이고.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걸 그 일단은 사법 프레임, 그러니까 방탄 프레임이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저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우리는 당연히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왈가왈부 하는 것도 조금 피곤합니다만은 일단은 이걸 어떻게 계속 1년 내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일단 당대표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거 파해법을 조금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계속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계속 이럴 것 같으니까 어떤 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저는 그 전공법을 택해야 된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지금 주어진 이 많은 의혹들, 그들이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검찰 리스크다. 왜냐하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라고 검찰 리스크란 말 잘 썼어요. 그러니까요. 검찰 리스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있는 죄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김건희 특검. 저희가 세게 밀어붙여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국조 끝났지 않습니까? 네. 12구 참사에 대한 국조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꼬리 자르기로 끝났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부분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이상민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이걸로 밀어붙여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공격을 더 그러니까 세게 지금은 해야 된다. 그것이 방어 뭐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저도 이제 지금을 어찌 보면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 정체 단계거든요. 지지율이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헛발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뭐 어차피 양당제에서는 한쪽이 실수를 하면 이쪽이 얻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이탈층이 어디로 갔냐면 무당층으로 가요 지금. 아, 그래요? 무당층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금 과거 조사 때 비하면.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민주당이 지금 조금 어떻게 다시 이 흡수를 할 것인가. 저는 특히나 제 걱정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민주당이 어떤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지금 정체 내지는 하락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일단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자체가 민주당의 선명성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저도 야당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해명 또는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경청 투어도 좋아요. 네. 좋은데 좋은데 거기에 힘이 안 실려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진정성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아니 저거 왜 지금 대선 때도 아닌데 왜 대선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메시지들이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이슈화가 안 돼요. 그냥 뭐 들었다, 어디 갔다. 이거 외에 머리에 남는 거 있으세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게 뭐 그 이재명 당대표에게 요구하는 거나 민주당에 요구하는 이 내용들이 저는 이제 두 갈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네. 야당다움을 보여줘라, 세게 싸워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 저렇게 국정을 파탄하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과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 야당이 민생도 책임져야 되고 경제 이슈도 주도해야 되고 뭐 이런 정책적인 요구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딱 나누어져 있긴 한데 지금 우리 설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민생 투어하고 그리고 이번 신년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좋은 아젠다들 뭐 완전히 묻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긴급 자금으로 30조 원을 내서 우리 국민들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국가에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대안까지도 제시했는데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범국가 뭐 경제 비상회의 예, 비상회의를 만들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 경제를 얘기해도 우리가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니 선명한 야당의 기치를 내세우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이해는이 정말 칼에는 칼, 총에는 총 이렇게 대결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아니, 근데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남영희 부원장님이라든가 멤버분들은 싸우주는데 이재명 당대표 혼자 싸우는 것 같아. 다른 그 백 몇 명입니까? 아, 169명. 그분들은 뭐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다 지역구가 계시죠. 개별 국회의원들 몇몇 분 뵀어요. 뵙고 왜 김건희 특검 하지 않냐. 이거 진짜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국민들 속상해서 못 산다. 민주당이 해결해줘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는 순간 오히려 그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더 곤욕스러울 수 있다. 맨날 그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중도, 있는 거 그래서 시간이라도 좀 해봐 달라.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하는데 김건희...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가 계십니다. 네, 지역구 가 계시죠. 페이스북 보면 다 나와요. 그 지역구 행사에 다 참고 가시면 아 내년 총선 있으니까. 아 심지어 그 좋은 그 이재명 당대표 신년사도 공유하지 않아요. 다 각자 자기 지역에 골목골목에서 뭐 하고 있는 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기는 한데 또 그분들의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아, 그분들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중도층이 이렇게 강한 민주당, 싸우는 민주당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짜 본인들처럼 지역에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챙기는 걸 더 원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본인의 아니, 그러니까 신념 때로 움직이는 이 거 부분을, 맞아요. 그러니까 2트랙이나 뭐 3트랙이라도 가야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일심대동으로 이게 한꺼번에 움직이자, 이게 대동단결해서 움직이자, 이렇게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할 거 하고, 뭐, 지역구도 관리하셔야죠. 뭐, 지역구 나는 원외 위원장이시고, 저는 아직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지역구 의원들은 또 숙명적으로 지역구를 또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또 내년이 총선인데, 일단 본인의 공천부터가, 공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원은. 솔직히. 저는 저번 대선 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 진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의원들은 자기 선거가 중요하지 남의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 저는 대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야지 이게 아니, 중요한 거지. 그게 지금 여론이 계속 들어보면은 이런 원성들이 많이 나와. 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고 그리고 그때 왜 탄핵을 안 했느냐. 대체 왜 그렇게 얘기하면 한두 것도 왜 검찰개혁을 제대로 안 했느냐. 어? 각종 개혁들을 왜 안 했느냐. 180석이란 몰아줬는데.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라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떤 상상을 하느냐면 제가 직접 이제 후보가 돼서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에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호소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이 검찰 독재를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근데 니들은 뭐 했어? 그렇지. 그럼 왜 방관했어? 왜 그 맞지도 못했어? 근데 또 달라고 이 말 하면 그렇지. 그리고 할 얘기가 없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왜 안 싸워? 왜 안 싸웠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못한 걸 권력도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뭐 총선에서 이긴다고 할 수 있냐. 솔직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앞으로 나올 수도 없는 스코어가 나온 거예요. 선거 역사상. 엄청나게 모아준 거야. 보면 뭐 180석, 그다음에 뭐 지방선거도 거의 압승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개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저는 뭐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그건 실패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네. 많이들 뭐 우리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아쉬워하는 네. 부분이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지역구 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 님들 둘 다 하면 됩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는데 또 중앙에서 저희가 이슈가 있을 때 싸워야 되는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왜 두 가지를 못 해요? 잘 안 해. 근데 잘 안 해. 잘 안 해. 왜 잘 안 해? 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솔직히 관심이 본심 없어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이면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도층이 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그러니까 각자 전략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각자 30%씩 있어요. 국힘 지지층 30%, 우리 지지층 30%, 콘크리트 지지층. 이제 여기서 중간에 있는 40%가 조금 더 25%가 우리 쪽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는 거의 이제 그 중간 중도층들이 저쪽으로 살짝 기울어 버리니까 대선뿐만 아니라 그 뒤로는 더 기울어 버렸죠. 지방선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뭐 상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뭘 원하냐?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걸 원하냐? 아니 우리가 화합하려고 하지. 아니 영수회담도 그렇게 제안하는데 아니 안 받는데 어떡하라는 거. 이제는 안 받으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머리 깎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세게 나가야지만 민주당의 어떤 선명성이 보이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계속 솔직히 말하면 지난 우리가 대선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하거든요. 이슈를 항상 선점을 하지 못하고. 아니, 공천 평가 줄 때, 점수 줄 때 얼마나 싸웠느냐 그런 거 점수 만들고 없어요 점수 오히려 저처럼 열심히 싸운 사람을 강성이라고 감점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점수가 걱정입니다 아니 그 이제 뭐 예비 경선하기 위해서 심사 이렇게 하잖아요 당원 평가를 넣어갖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당원들이 어떻게 그 기본 그런 다음에 예비 경선 치르게 해야 돼 아까 우리 교수님 저기 장경태 예. 우리 정치개혁 예. 혁신위원회 지금 위원장하고 예. 통화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 얘기를 해주셨어야 돼요 당내 공천 과정에서 잘 싸운 사람 가점 그렇지 그래야지 이거 그래야지만 싸우지 이 사람들이 난 지역구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내비치면 당선된다라고 오인하고 있는 거야 완전 지금 그러고 완전 오인하는 거야 그건 진짜 요즘에 그 유권자들도 뭐 내가 한번 더 만나서 손 잡았다고 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에이, 절대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요즘에는 당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매스 미디어의 시대와 유 미디어의 시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원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나 그렇지 오래된 그렇지. 토 세력들 이런 분들만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들 지지하는 40대 뭐 이런 만나지. 뭐 직장인들은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만나고 싸우지 좀 마라 제발 좀 그 정치 좀 화합하고 잘해라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실제 여기도 와서도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만났던 사람들이 이러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맞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착각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 알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호남 지역에서 호남 의원들이 거의 몰락돼 있어요 거의 지명도가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요 왜 지역만 가게 해서 안 싸우니까 아니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목소리를 안, 목소리를 안 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광주 KBC 방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도의 그 지역에서의 지역 정치인에서의 요구가 뭐냐면 도대체 왜 누구 그러니까 진짜 심지어 좀 놀랬던 게 뭐냐면 광주 기자예요 기자인데도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 그 몇면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150 몇 개고 뭐 그래요. 하지만 광주 다섯 개인가 여덟 명인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진짜 다 모르더라고. 저도 한참 생각해 보니까 아 누구 계시는구나 이 정도가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이제 저 UAE 갔다가 지금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갔잖아요. 입이 더러워져서. 근데 이거 먼저 쇼츠를 좀 보고 할까요? 네, 예. 그러시죠. 쇼츠 좀 보여주십시오. 예. 네. 네, 나와요. 뭐라고 하나? 그거 없어? 그거 없어? 디렉터인 거예요. 어? 매니저고 본인이. 그 나가 할 때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아, 정말 보인 데서도 저러는데 안 보인 데서는 얼마나 더 할까요, 진짜. 또 다른 준비된 쇼츠 좀 틀어주십시오.
답답하네요. 네, 준비 안 됐나? 아니, 이건 본 거잖아. 상렬하고서. 완전 비교 좋다. 앞에 거 보고서, 야. 아, 이거. 아, 이거 봤습니다. 재밌게 잘 봤어요. 재밌게. 아, 재밌네요. 아침부터. 또 하나 더 있죠? 예, 그거 마저 보고 예,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 제일 황당한 거예요. 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저게 처음이 아니야. 세계 평화주의자셔. 다른 나라를 애우해주는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저런다고 네. 하니까. 아니 저 나라는 실제로 자기 국가가 나와도 이걸 안 합니다. 소년에는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로마에 거야?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니, 저는 고집이라고 봐요. 아니 하게끔 냅둬요. 아니 이제 일본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게. 일본 가서. 일본 갔을 때 어떻게 저는 실수로 왜 다른 나라 국가에도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알면서도 그때 그게 실수가 아니었어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저번에 바이든이 국빈방문 했었을 때 그랬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니까 왜 박병석 의장이랑은 다 내리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아 이게 상대방국에 대한 상대국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 계속 자기는 했다라고 해요. 물론 그게 어디 매뉴얼에 의전 매뉴얼에는 없어요. 없는데 관행상 전 세계적으로 관행상 타국 국가가 울릴 때는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의식 뭐 경례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이지 상식. 아니, 하시라 하세요. 일본 가서 또 일본 국가 올릴 때도 어떻게 하는지 보게. 똥꼬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는 똥꼬집이에요. 근데 그 김건희 여사 이렇게 밖에만 나가면 안에 있을 때도 뭐 실질적인 대통령 권력이라는 얘기가 무성한데 밖에 나가면 내놓고 내가 1등이야라는 거 보여주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왜 내부에서는 지금 활동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상황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언제나 어디서나 저런 모습인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죠. 그 임명장 받을 당시를 기억하시던 우리 강기정 전 수석도 그런 네네네.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데 마이크를 들고 오히려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부인인데도 리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도 하고 막 대통령한테 얘기도 하고 아, 맞아, 이 성격이 원래가 근데 아닌 척하고 뭐 사과문 읽을 때 평소와 다른 톤으로 연기한 거지. 돋보이려고 아니 돋보이려고가 아니네요. 아무튼 뭐, 그 얘기를 했죠. 조용하게 내주만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게 완전히 본인 평소의 모습을 숨기고 그러니까 연기를 했던 본 거고 실제로는 늘 저렇게 나대시는 게 목소리가 크다고 있는 하시더라고요. 거죠. 그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든 힘이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 현실화됐으니까. 현실화됐으니까. 그러니 계속 저런 행태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서열 1위라고 얘기하는 게 네. 결코 뭐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대한민국 남성들이 보통 나이가 한 60 되고 그러면 집안에서 힘이 없어져요. 그렇지. 까뜩이나 밥도 안 차려주셨잖아요. 김건희에서 자기 요리 안 한다 했잖아요. 밥은 못 차려주고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해먹는 거야. 윤통이 김치찌개 끓인 왜 그러냐면 아니 지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고위직이잖아요. 그럼 맨날 밖에서 밥을 약속을 잡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식사 자리도 있겠지만 없으면 집에 와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누가 차려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먹는 거야. 계란말이도 진심 밥 해먹는 것도 진심. 난 이해해. 이해해. 근데 와이프 말 못 안 들으면 이제 혼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요. 안 그러세요? 다 눈치 보잖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라고 안 보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한 십몇 년 이상을.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와이프 말을 들었어. 내가 검찰총장이 됐어. 근데 말을 또 들었더니 됐어. 대통령까지 된 거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런 데서 나가.
네. 지금 웃어, 웃어. 어, 왜 웃어하니까 웃잖아. 손들어, 손들어, 막 이럴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일면,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걸 좀. 근데, 뭐, 둘이 계실 때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거야. 우리가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근데, 그것이 국가 시스템을 망치고, 나가서 저렇게,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외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서까지 저게 티가 나거나 이러면 저걸 우리만 흉본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외국들도 다 예를 들어서 뭐 들어보니까 외교 행사를 할 때 상대방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신상 자료나 이런 것을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네. 진짜 부끄러운 게 뭐냐면 모든 그 국가 행사에는 의전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니까 의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누가 하느냐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럼요. 외교부에 그리고 그럼. 대통령실에 그렇지.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렇지. 너무 잘해요. 저는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요. A에서 B, C까지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의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상세하게 적힌 그 프로토콜대로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를 보여주는 네.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후진적인 거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 그 사진 좀 준비해 주세요. 아크부대 그 가서 찍은 사진 있죠. 예, 그것도 한번 좀 보면은 그래서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더 한심한 장면들이 우리만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다 이런 거 보고 하잖아요.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이란에서도 네. 그 어저께 발언 설명을 기다리겠다. 선생님 적어보세요. 저 귀에서 왜 저래요, 저걸? 예? 참. 화면 전면에 좀 띄워주세요. 저 뭐 시청자분들 잘 보실 수 있게. 안 된대요.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진의 중심에 센터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은 늘 옆에서 약간 들러리가 되어주는 듯한데 이거는 가정에서 뭐 음식을 본인이 하든지 부인의 그 눈치를 보든지 이건 다른 뭐야. 거죠. 저희가 누굴 뽑았어요. 그 투표 용지에 윤석열 세 글자 되어 있는 그 이 찍들이 그분을 찍어놓은 거 아니니까. 그리고 안 찍어서. 저도 안 찍었어요. 근데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완전히 저게 뭐야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유. 아무리 집에서 설거지 하는 60대 남자들도 밖에 나가서 저러지는 않아 최소한. 저 아크 부대에 어디 주임 상사 정도 되는 모습 아니에요? 뒤에 계신 분? 그러니까. 아우 정말. 아니 사랑하시나 봐요. 저만큼 저 하트만큼 사랑하시나 봐요. 아 그거 개인적으로 하시라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니, 국가 수반. 저는 근데 좋겠어. 저는 홍보 라인하고 의전 라인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사진 찍을 수도 있어요. 찍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대통령실에서 공식 제공되는 사진이 저걸로 셀렉트 됐다는 게 저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충성해야 될 대상은 그렇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내보내는 그 거야. 셀렉트를 하는 사람이 아마 컨펌이 돼서 나갈 텐데 그 중심에는 항상 김건희가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한테 잘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판단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그래 총선 때 공천 받을 그러니까 수 있어요. 대통령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대통령 제공 사진 보면 대부분이 저런 사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뭐지 그 아랍에미리트 뭐 수반인가 그 사람이랑 악수하는 사진도 대통령은 저기서 보고 있고 오히려 김건희가 하고 있는 게 앞에 있어요. 저는 저런 사진을 왜 내보내지? 거의 모든 사진이. 아니, 그러니까 찍을 수는 있다고 봐요. 찍을 수야 있지. 여러 각도에서 찍는 거니까. 근데 그걸 국민들에게 알릴 때는 뭔가 의도와 어떤 함의를 다 갖고 알리는 건데. 왜 저런. 아, 그거는. 마이크 잡고 또. 근데 진짜, 제가 정말. 더 미치겠다. 진짜 황당한 거. 마이크를 잡고. 무슨 뭐 이렇게. 단 한마디의 문장도 굉장히 멋있게 수려하게 잘하면 저희가 또 부끄럽진 않게. 텐데. 뭐라 그랬어요 저기서? 모르겠어요. 저 마이크 잡은 장면은 모르겠지만 아니, 그리고 다른 어저께... 곳에서 나온 에피소드를 보니까 사막 여우가 맞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막 여우. 지금 그 저 뜨거운 곳에 가서 고생하는 우리 부대 장병들 만나가지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할 얘기가 그 얘기밖에 없습니까? 네. 정말 상황에도 맞지 않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나대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부끄러워 저는 죽겠습니다. 뭐, 저는 김건희 여사를 웬만하면 깔려고 하지 비하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대한민국의 영부인인데 근데 언젠가 이제 잡혀갈 거니까 말리지 쌓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혼을 낼 때는 호되게 혼을 내야지 이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비아냥거리고 그래봐야 의미도 저도 그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의미도 없어 솔직히.
근데 이번 지금 저 그 모습들은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한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그 선을 넘고 있어요. 선을 넘고 있고 예, 대통령 잘못된 장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많고 뭐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 행동을 할 수는 있는데 보도되는 사진이나 공개되는 사진은 저런 게 안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서 찍어서 왜 보내냐 이거지. 그렇죠. 어. 그리고 지금 저는 희한한 게 저는 대통령 풀단 왜 가는지 모르겠어. 저번에 한번 혼나더니 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그 언론사에서 자체 취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풀단에 이거 없어요. 그냥 대통령실 제공 거의 사진에 의존하고 왜 돈 쳐들여가지고 포털에 뜨는 기사 제목에는 항상 앞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엄청 나오고 있어. 풀단이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주는 거 쓰는 거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나. 이게 이번에 돈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던데. 좀 뭐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누가 될 것 같아요? 3월 8일 날인가? 뭐 윤심이 작, 뭐 이렇게 탁 쏘아지는 그런 곳으로 가겠죠. 나경원도 지금 자기가 되겠다고. 어? 야,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참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 두둔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어요. 그동안의 모습도 그렇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많았음에도 모든 사법적인 부분도 다 피해갔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특권층 중에 특권층인데 너무 이렇게 린치를 가는 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또 이렇게 피해자 같아서 한국 사람들 그게 문제야. 아니 그러니까, 앞에 안쓰럽기도 근데 약자에 너무 이렇게 감 이게 측은지심이 발동돼가지고 너무 웃긴 게 저는 무조건 친윤이에요. 이걸 너무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아유 더 맞아도 되겠다 이 생각까지 들어요. 이제부터 전략적이에요. 지금 친윤 자기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이걸 반윤 프레임을 어떻게든 걷어내려고 그래야지만 자기 출마에 정당성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지금 그냥 장제원이 때렸잖아요. 너 왜 반윤의 수개가 되려고 하냐 우두머리 되려고 하냐. 아니다 반윤 아니다. 어저께 그렇게 속은 자기는 감동 먹었대잖아. 어저께 안하려 때가 대통령의 그런 뭐 활동과 뭐 계약 맺은 거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진짜 아 울먹울먹하다. UAE MOU 네. 300억 불인지 30조 네. 네. 40조 네 40조 그것도 MOU잖아요. 그 양해 체결 같은 구체화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맞아요. 그걸 뭐 대통령께서 하셔서 뭐 제가 어쩌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보수들의 이찌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기사를 두고 야 이거 MOU가 아니다. 이거 진짜 계약이다. 그렇게 막 정신 승리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야 좌파들이 MOU라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 할 거야? 뭐 그러면서 얘들이 이렇게 선동이 돼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좀 위안이라도 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힘들고 너무 못하니까. 30조, 아니 40조 다 계약 다 체결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중동 애교에 있어서 굉장히 어찌 보면 교두보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까지 뭐 이명박 대통령 박하라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당시 특사 형태로 가서 엄청 공을 들였어요. 왜 공을 들이냐? 이게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과도 관련 있어요. 왜 탈원전이냐? 거기 나라가 지금 원전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석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음 그러니까 그 저번에 빈살만 왔을 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네옴시티를 만들 때도 자기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아니 석유가 나는 나라인데 왜 친환경 에너지를 하지? 의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석유를 이제 곧 대체가 끝나면 거기를 대체할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기들은 석유가 떨어지면 이제 가난한 나라가 된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이 지금 사우디에 대한 얼마 전에 저도 우연히 자료 화면을 봤었는데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과 낙타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엄청 발전하고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건 대한민국으로서는 어찌 보면 하나의 먹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우디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아랍에미리트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 때문이라도 그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교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예.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40조? 뭐 다 되면 좋죠. 솔직히.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가서 뭔 얘기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뭐하고 전혀 안 맞는 건데. 황당한 게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완전히 상반된 주제인 거죠. 분열해서 협력, 분열되지 않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합을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핵전쟁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란도 적이야? 이란도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북한을 적이라고 완전히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도 완전 반중국 정책만 내놓고 있죠. 그럼 국내에서도 갈라치기로만 네. 하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다보스 포럼 가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한들 다 진짜 연목구호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가긴 갔는데 거기 가서 이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잘못 얘기하다가 내려와 또 내려오는 거 아니야? 뭐 일단 저는 써준 거라도 네. 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다보스 포럼 작년 다보스 포럼 누가 참석한지 아세요? 작년 5월달에 5월 23일에 나경원 맞아. 나경원이 당시 대통령 특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었어요. 대부분 특사로 많이 갔어요. 그때까지. 이게 다보스 포럼을 근데 뭐 9년 만에 참석했다는데 그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절 때문에 못 갔고요. 그때 한 번에는 한국에서 특별 문재인 대통령 때는 2021년도에는 다보스 포럼 한국 특별 회의가 열렸었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고 지금은 이제 방역에서 벗어나서 유럽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가 중요하냐? 기후 위기. 그다음에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면 다보스 포럼 때문에 자기 공부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자기가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붙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기사 보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사 보고 말씀드리는 솔직하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한 공부할 대통령이야, 게 많았나? 이렇게 공부할 게 많았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감탄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 그 공부하신 거 얼마나 풀어먹으실지 정말 한번 저 돌아와서 얘기하다가 앞으로 간다. 전당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 때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기현이 되겠죠. 뭐. 김기현. 저는 김기현 될까요? 네, 저는 김기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초지일간 강신업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를 그게 안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합니다. 그런데 네, 결선 투표 가서 강신업 되지 않을까. 체육관 결선 투표는 체육관에서 한다면서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아직 이제 뭐 그 버스 동원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아니 그거 아직 결정 안 난 것 같아. 아직 결정 안 났고. 그것도 야 아직도 지금 뭐 얼마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만일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선거 투표 룰을 그러니까 선거 룰을 바꿔서 장내 이제 체육관으로 하고 뭐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아직 그 룰을 안 정한 거구나. 근데 일단은 권리당원 저는 지금은. 설 전까지는 설 때까지는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출마 여부가 가장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는 이제 뭐 안 나오면 바보 되는 정치적 상황이라서. 사망이야. 네, 그렇죠. 바보 되는 상황이고. 근데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참전을 할 것인지. 아,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바보 돼 버렸어요. 한참 막 떠들다가 12월 말, 1월 초까지 막 떠들다가 갑자기 나경원으로 바뀌면서 그냥. 반윤의 대명사가 이제는 나경원으로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유승민이 어디 갔지? 유승민 의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슈에서도 사라졔고 그리고 권리당원 100%로 바꿀 때는 유승민을 시키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뭐 그 1등이 아니라 뭐 2, 3등, 3, 4등도 안 될 처지가 됐으니 뭐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나경원이 당대표 되면 이제 대권 후보 되는 거야. 그렇죠. 당대표 돼서 이제 계속 거리 두면서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나올 겁니다. 텐데 나오지 못할 아니, 근데 정도로 저는 더 이상한 게 너덜너덜하게 만들 수 아니, 있기 이상한 때문에 게 뭐냐면, 일단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니 나경원이도 윤석열 말 잘 듣겠다고 무릎 꿇고 저렇게 사정사정하고 빌고 있는데도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그건 이해가 모르세요? 김씨 아니에요 김씨 아니, 사이가 안 좋다니까 굉장히 내리 깔았다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데. 이유가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다른 걸 이제 다른 요인을 대입을 시키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돌려놓을 작정 좀 해야 된다. 아유 이제 외국 나갔을 때 아 김건희 여사님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저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딱 정리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얼굴에도 여기 수검등이치를 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아, 진짜 몰라요. 가채도 있고 이게 왜냐면 넓대대한 얼굴을 최대한 가리려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미디 코미디 전당대회 하여튼 참 산으로 가는 전당대회 국민을 알기로 완전히
개대주로 하는 전당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아 근데 부럽긴 해요. 왜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저렇게 흥행이 안 돼. 솔직히. 그러니까 쟤들은 저렇게 싸우도 그러니까 솔직히 제일 처음에는 야, 저래 가지고 당원 100% 한다는데 흥행이 되겠어? 저 부러울 내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어찌 됐든 간에 그게 긍정적인 부러 긍정적인 흥행의 요소와 부정적인 흥행 요소 저거 부정적으로 우리, 가고 있는데 민주당도 전당대회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은 안 돼. 그랬으면은 누구는 안 돼. 이낙연은 안 돼. 그래서 흥행했지. 우리 당은 그럴 수도 없거니와 우리 당 상상도 안 됩니다. 상상. 야, 언론이 문제인 거예요. 띄워줄 걸 띄워줘야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재밌지. 원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거든.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정치 파이터. 네. 솔주한 변호사님. 벌써 끝났네. 아, 이거 시간 팍팍 가요, 그냥. 야. 오늘 웬 말이 안 했는데. 네. 수달 떨었다. 아, 진짜 웬 말이 안 했는데. 오늘 뭐 채팅방에도 아주 응원글들이 아,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까는 거 아니었나? 자, 정치 파이트. 저희들이 그 이 방송 시작한 지요 한 6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사실상 저희들은 유튜브라고 안 그러고 방송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최초로 저희들이 유튜브 업계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방송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보도도 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아침에 시사 프로그램을 정치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죠 저희들이.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갖고 또 설주한 변호사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방송 쪽에 새로운 채널을 우리가 개척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어김없이 저희들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는 8시에 찾아뵙면서요. 우리 김명상 기자의 뉴스 맛점 볼래. 항상 쇼츠를 만들면 조회수 100만 원을 기록하는 네, 김명상 기자가 또 이제 소중한 부분을 많이 취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가 너무 잘해요. 정법 시대야 하여튼 뭐. 그다음에 내일은 그저 윤석열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안 준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출연하시고요. 그리고 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세현 남태우 한 5명의 후보를 딱 올려왔고 상을 줍니다. 하여튼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도 아침 8시에 저희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주한 변호사님 그리고 남영희 부원장님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설 연휴 때 아, 못 나오시는구나. 아, 연휴죠? 아, 네. 저는 방송해도 상관없는데 방송국이 쉬더라고요. 준비되어 있는데. 네. 자,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 우리 저 성혜영 기자의 월드 클래스 또 어떻게 보셨는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